UV 구성하는 걸 배워볼 텐데. 윈도우에 있는 모델링 에디터 UV 에디터 이거 우리 사용 한번 해봤어요. 요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잠시만요. 이 UV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메쉬들이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의 좌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 어사인해서 연결할 텍스처들은 2D 이미지잖아요. 3D 공간 안에 존재하는 녀석들이 아니다 보니 이 3D 공간에 그 입체로 형성되어 있는 이 메쉬를 공간을 이 2D 베이스로 펼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을 텍스처의 좌표값하고 매칭시켜서 연결해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디팅을 해야만 이 메쉬에 어사인해서 쓸 텍스처들이 이 메쉬에 어디에 적용이 될지를 그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걸 에디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UV를 정리해 주는 거는 모델링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델링 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위 UV까지 정리를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UV를 생성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자동적으로 UV가 기본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익스트루드 하고 뭐 라인 컴포넌트를 이렇게 추가 제거를 하면서 복잡하게 UV들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자, 이 UV 메뉴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메뉴가 있어요. UV를 이렇게 그 크리에이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 UV가 없는 메쉬에 생성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UV를 여기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재정리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용어적으로 UV 매핑이라고 하는데, UV를 생성을 해주거나, 이 UV의 기본 공간 안에 재정리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 기본 프리머티브한 프로젝터들을 이용해서 매핑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 실린드리카를 해보면 이 실린더로, 그죠? 실린더가 둘러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UV를 재정리를 해주는 기능이고. 이 플레이너는 이 기본 축, 내가 설정한 축에서 쏴주는 식으로 UV를 정리를 해주는 거. 네, 스페리칼은 구형태로, 구형태가. 간단하게 예전에 한 번씩들 다 해본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어떤 다른 기준에서 정리를 해주는 녀석들인데, 오토매틱은 뭐냐면 각 축의 방향에서 이 여섯 개의 방향에서 쏴줘요. 어떻게 보면 그 거의 최적의 방향이 나오겠죠. 오토매틱을 했더니 이 안쪽에 생성되는 체크무늬 텍스처가 어때요? 웬만큼 균일하게 형성이 되죠. 아무리 복잡한 여성이라도. 그럼 축방에서 모든 방에서 싸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대신 문제가 뭐예요? UV 덩어리, 이 쉘이라고는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죠? 그래서 텍스처 작업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 메쉬 자체가 심플한 형태가 아니면은, 요런 방법도 있고. 다음, 그, 베스트 플레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플레이너 방향인데 이 밑에 있는 이 플레이너 텍스처 같은 경우는 축방의 XY, Z 방향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일부 페이스면을 선택을 하고요. 베스트 플레인 해주면 그죠? 프로젝션을 그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한요 정도 면적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얘를 바라보는 축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짝 긁어서 다시 해볼게요.
해주면.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에서 일부면을 평면을 이렇게 뽑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능들이 이렇게 복잡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있는 게 카메라 베이스. 카메라 베이스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플레인으로 해서 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에서 펴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방향에서는 어때요? 사각형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뒤쪽 보시면 어때요? 쏠려 있죠. 카메라 방향이 아닌 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쏴주면 이쪽에서 펴지지만 뒤쪽이 해결 안 되고 이렇게 카메라 보는 축 방향으로 쏴주는 그 맵핑 방법이고 이 컨투어 스트레치는 내가 선택하는 컴포넌트를 그냥 이 0,1 그리드 안에 쫙 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박스 안에 그냥 전체가 꽉 차게끔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펴져버리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노멀 베이스는 이 각 쉐입이 갖고 있는 노멀 방향,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노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기준으로 프로젝션을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내가 제작한 메쉬 쉐입이 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스타트를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끔 해주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각 기능들 활용을 잘 해놓으시고 UV 매핑을 시작할 때 초기 단계에서 얘네들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기능들을 좀 잘 익혀놓으시고요. 중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